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지난 8일 개강한 계양장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 총 53명이 지원했고 최종 25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으며 교육은 11월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알파 민생 체납 정리반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체납 세금 7억 5,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인천 표본감시 의료기관 13곳에서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51명으로 전주보다 35% 증가했으며 7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한 달 새 6배 이상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는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또 전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기관별 사용량과 재고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이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노숙자,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자, 요양병원 환자 등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 비용 부담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현동 1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동인천역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강장과 중앙시장 일대는 2007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어 장기간 표류하다 2018년 6월 3, 4, 5구역을 개발하지 않고 남겨두는 존치구역으로 결정해 사실상 개발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는 365억 원의 보상비 중 도시공사의 60% 정도를 교부한 상태이며 추후 물권조사 뒤 감정평가에 들어갔을 때 보상비가 증액되면 예산을 세우거나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